안녕, 징크입니다. 보시다시피 머리가 많이 자라서 오늘은 미용실 갔다가 그 다음에 저번에 못 샀던 테이블을 사러 가구점에 갈 겁니다. 그리고 오늘은 또 중요한 게한게 있죠. 바로 안녕하세요. 먼저 구독자 2,000명 축하해요. 저는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뭔가 부끄러운데. 오빠, 언니, 안녕하세요. 저는 고던애라고 합니다.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. 오늘도 평화로운 내가 사는 집 주변. 안녕하세요. 우리나라는 12,000원 정도면 머리 자르잖아요. 근데 일본은 커트 비용이 비싸서 얼마냐? 한 비싼 데는 4,000엔? 더한 것도 있대요, 친구 말로는. 게다가 저는 머리를 자주 자르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싼 곳을 매번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좀 되게, 봐봐요, 좀 어둑어둑해요. 좀 쌀쌀하고. 어제까지만 해도 반팔 입었는데 긴팔 입어도 오늘 좀 춥더라고요. 아, 髪の毛の量がちょっと多いんで、全体的に減らしていいんです少し、ほんと少しだけ減らしてもらえますか？減らす。はい。上は刈り上げる感じでお願いします。下は。下が、はい。下は刈り上げていいんだ。はい。前髪も長さもちょっとこう眉毛にかかるぐらいの。眉毛ぐらいで、この眉毛。より少し長く。ちょっと下。眉毛ちょっと下。はい、ちょっと下ぐらいでお願いします。짠! 이번엔 그래도 꽤 성공한 편이에요. 아까 제가 말을 자세하게 막 설명해서 그런지 미용사분도 되게 좀 뭐랄까 세심하게 잘 잘라주시더라고요. 근데 일본 미용실 단점은 여기 찍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머리카락이 다 있거든요. 간지러워 죽겠어요. 막 머리카락이 자르고 나면 항상 다 떨어져요, 얼굴에. 그게 좀 아쉽고. 그래도 잘 잘랐으니 저기는 플러스 50점. 이 머리가 가벼워지니까 몸도 가볍네. 지금 정보 슈퍼에 왔습니다. 잠깐. 일본 과자 보이죠? 맛있는 게 되게 많아요. 그것보다 고기 사러 가야지, 고기 지금. 일본에서 파는 신라면. 요리하기 귀찮은 분들은 진짜 공감하시겠지만, 자취생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, 진짜 혼자 살때 요리하기 귀찮고, 근데 배는 고프고 할 때는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. 타마고 카케고안 노 쇼유라고 해서, 이거는 계란밥 할때 넣는 간장인데, 저도 오늘 밥 먹기 귀찮아가지고 이걸로 계란밥 만들어 먹겠습니다. 짠, 저는 지금 일본 가구점 판매점인 니토리에 왔습니다. 오늘은 그렇다고 아까 아침에 말했듯이 저번에 못산 테이블을 사려고 왔거든요.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요 색상이 다 나가서 없었는데 오늘 딱 들어왔더라고요. 넓은데 2,000엔밖에 안 하고 오늘 완전 운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. 사고 보니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. 이렇게. 이건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가니까 아이고, 배달시켜야겠네요.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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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따다다다다. 여러분 또 만나요. 안녕.
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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